한찬덕 전문가님, 예. 세 종목 가운데 히든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제가 네. 아끼는 종목 하나 두고 있습니다. 어떤 종목입니까? 예, 일진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. 아, 네. 예, 이거 발전소 이제 경상 정비 뭐 그 운영 유지 그다음에 이제 고장 수리 같은 것도 이제 하는 이제 발전소 유지 보수 용역을 주로 주업을 하는 업체인데요. 2010년, 11년, 2년 동안에 태양광 쪽에 투자를 했다가 그 손실을 한 200억 정도를 손실 처리를 하면서 회계적으로 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. 뭐 순익도 많이 떨어지고.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이제 지나고 실적이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손실 처리를 다 끝낸 상태라서 실적이 이제 돌아서는 그림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그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한 758억 정도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그 손실 처리 이런 게 없다고 하면 100억 이상 순익이 충분히 나오는 회사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며칠 안 됐죠. 예, 며칠 안 됐고 저 기관들한테 60만 준가 블록 딜로 저 기관들한테도 물량이 좀 나눠진 상태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저 전력 수급 계획 뭐 새로 나오면서 발전소 증설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. 발전소가 마르진다는 게 결국 이제 이쪽 그 일감도 마르진다는 뜻이라서 일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성장의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예, 좋은 주식입니다. 좋은 주식이라서 제가 들고 갔고요. 매수가 5,000원에 목표가는 제가 5,500원, 예, 손절가는 4,500원. 보통은 손절가를 제가 바짝 붙여서 올려놓는데 요거는 좀 넉넉하게 4,500원까지 이제 잡은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중기적으로 들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주식이거든요. 그래서 중기적으로 뭐 손색 없는 예,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라서 4,500원까지 밀리면 더 산다는 식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니까 뭐 요거 참고하시고 조금 밀린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요래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뭐 들었다 놨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게 휘둘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 저 그 대주주가 네. 올해 그 순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을 해줄 만큼 그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이제 그 주주들한테 이제 보상하는 차원이죠. 그럴 만큼 뭐 주주를 위하는 경영도 하겠다는 요 자세도 돼 있거든요. 뭐 대주주 마인드도 괜찮다. 이래 보고 실적도 턴 어라운드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갖고 저 2년 전 고점 대비해갖고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. 1300은 최고점 찍고 또 반토막 날만 했는데 네네. 반토막 날만한 요인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,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목표가는 5,500원 잡았는데요. 나중에 뭐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. 계속 발전소들이 이제 정설이 되면서 이쪽으로 용역 일들이 계속 더 나올 거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,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일진 에너지 기대하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. 정말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. 김도겸 전문가님의 ELK까지 추천해주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